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사 전쟁 시즌 돌아왔습니다. 금년도는 최근에 이 한파 때문에 동해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2020년도 늦가을에 가을 전쟁을 지나치게 많이 했던 가수군 또는 금년도 접어들어서 조기 전쟁을 시험삼아 좀 하신 분들은 당처 부위를 통해서 가지 동해 또는 그 부분에 꽂는 동해 이런 것들이 상당량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본격적인 우리 동해 피해는 3월달, 4월 상순에 물 오름이 시작할 때 남서쪽 방향에 한파가 왔을 때 그쪽 부근에 동해 피해가 사실 많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영하 20도, 21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지 동해 일부 나타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 2월 한중 하순 되면은 중순 되면은 복사 전쟁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하기 앞서가지고 복사 나무의 기본적인 특성과 전쟁의 기본 이론,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복수와 과정을 재배하고 전쟁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일 그 말씀드릴 내용은 복사나무의 주요 특성, 그다음에 복사나무의 결과 습성, 전쟁의 기초 이론 및 전쟁 핵심 요령, 그다음에 정기 전쟁의 이론 및 주의점, 그다음에 나무 세력에 따른 전쟁의 강약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 과수 재배의 최대 목표는 고품질 과일 생산, 즉, 다수화가 목적입니다. 그 생력과 작업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단수, 즉, 수량을 높이는 작업이 전쟁의 작업의 목적이 되겠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또 과수원의 경영 조건, 나무의 경제 수명, 재식거리, 품종, 수세 등에 따라 그 정도와 모양을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무의 특성과 결과 습성, 전쟁 방향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그에 대한 적용 기술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지는 가지를 자르는 일과 또한 유인을 통해서 나무의 골격이 될 큰 가지들을 바로 잡아 원하는 수형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가 정지다라고 이 표현하고, 전정은 그 뜻이 주로 나무의 잔가지를 자르거나 속과 줌으로써 생육과 결실을 조절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서는 이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고, 넓은 의미로 전정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우리의 목적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지 생장 조절, 강전쟁, 약전쟁, 소금전쟁, 절단전쟁을 알맞게 적용함으로써 수세나 가지의 자람세를 조정해주고 수관 전체를 늘 새로운 가지들이 발생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실 조절, 복수화는 지난해 자란 세 가지의 꽃눈이 맺혀 결실되므로 매년 적당량의 충실한 결과지가 발생되도록 하고, 너무 많이 착화되지 않도록 전쟁 시에 결과지를 정리해서 착화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 품질 향상도 전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지의 골고루 배치를 통한 일조량과 풍부성 확보, 그래서 품질 향상을 꾀한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병해충 방지, 나무의 죽음 조직이나 불필요한 이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차단 및 통풍성을 통해 방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능률의 향상, 수관의 크기나 가지 배치를 적절히 조절해 줌으로써 적과 작업, 봉지 작업, 약재 살포, 수확 등 작업 능률을 향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화 나무의 주요 특성을 보겠습니다. 복수화 나무는 생장이 왕성하고 수관 확대가 빠릅니다. 나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금방 커버립니다. 수관 확대가 빠르다. 유목의 신초는 발화 후 2m 이상 자라는 경우가 많고, 경문에서는 싹이 터서 부초가 발생되고, 즉 2번지, 3번지 발생됩니다. 따라서 수관의 용적이 크게 확대된다. 물론 8월 이전 발생 부초는 꽃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도장기, 즉 웃자람 가지가 발생이 많다. 강전쟁, 과다 시비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수화는 건조의 경지는 성질이 강하나 내습 성질은 아주 약합니다. 토양 양수분이 많게 되면 도장기의 발생도 많습니다. 질소질 비료에 아주 민감하고, 강전쟁은 다비 효과를 초래합니다. 강전쟁은 또한 수질병, 줄기 마릿병 발생을 쉽게 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악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담성입니다. 유목대는 왕성해서 직립되기 쉬우나 열매가 달리는 결과기에 들었으면 밑으로 점차 쳐져 개장되어 갑니다. 즉 벌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개자를 씁니다. 이게 열개자입니다. 또한 뿌리가 얕게 뻗어 태풍에 잘 쓰러지고 원가지도 개장되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정부구세가 변하기 쉽다. 끝눈에서 자란 가지는 하부의 눈에서 자란 가지보다 세력이 강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부의 것이 강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 점차 아래쪽 원가지가 상부의 원가지보다 강해져 굵게 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노쇠가 빠릅니다. 복숭아나무는 2, 3년생만 되어도 꽃눈이 쉽게 맺힙니다. 따라서 과다 착과되기가 쉽고 이에 따른 수세 약화는 나무의 노쇠를 조정합니다. 그 외에도 복숭아 유리나방, 각재벌레가 많아 줄기와 가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내음성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 그늘금자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양성, 즉 햇볕을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그 양성 과수이다. 따라서 햇볕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그늘 속 잎눈은 쉽게 약해져서 수광 내부에 잠가지가 고사가 잘 되면서 음화도 적습니다. 따라서 결과 부위의 상승이 쉽고 굵은 가지는 일수피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복숭아나 상처 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정한 곳은 잘 아물지 않고 말라 들어가기 쉽습니다. 줄기 마른병 침입과 동기도 쉽게 받는다. 그래서 원래는 전정 일찍하신 분들은 절단면을 통해서 상당히 잔가지 부위에 동기 피해가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결실 확보를 위한 작업 효과도 쉽게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숭아를 재배하시면서 복숭아 나무에 결과 습성, 즉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결실이 되느냐 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과 습성은 무엇이냐? 새로 나온 가지의 꽃눈 형성 위치와 과실의 착색 특성을 결과 습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묘목 재식 후 2년, 3년만 되어도 꽃눈 착색이 잘 되어 과실이 잘 맺힙니다. 또한 수세가 강한 나무도 수세가 안정되면 쉽게 꽃이 맺히고 결실이 잘 됩니다. 복숭아의 꽃눈은 그 해에 자란 세 가지 잎 겨드랑이에 형성되어서 그 다음 해에 개화 결실됩니다. 가지의 끝눈은 잎눈이고 견눈은 잎눈과 꽃눈이 함께 있습니다. 한마디에 잎눈의 수는 한 개 이하이고 꽃눈은 한 개 내지 세 개입니다. 보통 기부 쪽에는 잎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기 좋은 가지에는 복아가 많습니다. 눈이 붙는 정도는 품종에 따라서 또는 가지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화면의 이 그림은 결실된 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3년생이고 이 부분이 기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자라서 자란 가지고 이 올해 자란 가지죠. 1년생 가지고 이게 2년생 가지입니다. 이게 3년생이고 2년생 가지에 이렇게 개화되고 열매가 착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지가 종류가 크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잔과지, 그 다음에 중과지, 그 다음에 단과지, 그 다음에 꽃등이 가지입니다. 즉 화속성 단과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잔과지의 길이는 3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과지는 10 내지 30cm인데 주로 20cm 내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단과지는 10cm 이하, 그 다음에 화속성 단과지, 즉 꽃등이 과지는 3cm 이하를 우리가 꽃등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그 보였던 그림처럼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의 종류는 잔과지, 중과지, 단과지, 화속성이 있는데 잔과지는 길이는 30cm 이상입니다. 기부에 2개 내지 3개 잎눈이 있고 중간은 잎, 꽃눈 함께 붙고 끝은 잎눈 또는 꽃눈입니다. 보통 꽃눈 바르기 충실합니다. 많은 잎이 착색되어서 과실 발육이 상당히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지는 10대 30cm인데 보통 20cm 내외를 말을 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끝눈은 잎눈이지만 중간은 겹눈인 경우에는 잎눈은 많지 않고 특히 발육이 좋지 않은 것은 꽃눈만 착색되는 혼눈이 많습니다. 착과는 잘 되나 잎눈이 적어 과실 발육이 장과지보다는 못합니다. 여기 단과지는 10cm 이하를 말하는데 끝눈만 잎눈이고 나머지는 혼눈의 꽃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단과지는 선단부 여바가 신장해서 다음에 단과지로 되기도 하지만 세력이 약한 단과지는 결실되면 말라 죽어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도 품종과 같이 단과지가 많이 생겨 중요한 결과지로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지 아래쪽 세력이 약한 부분, 측지 중 전년도에 결실된 부분, 영양불량, 노션 가지에서 발생한 것이 보통입니다. 화석성 단과지, 즉 꽃둥이 가지는 길이가 3cm 이하를 말합니다. 끝눈만 잎눈이고 전부 꽃눈인 혼눈이 서로 닿아서 마치 꽃덩이를 이룬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실되면 말라 죽거나 다시 꽃덩이가 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전정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무를 사과하든 복숭아든 배든 나무를 자르면서 전정의 기본 이론을 잘 모르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연율은 카본의 니트로겐, 즉 탄질 비율을 말합니다. 그 정의를 보시면은 식물의 성장과 결실은 식물 체내 동화 축적된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질의 비율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학설입니다. 유목 상태에서는 질소 함량이 탄수화물의 함량에 비해 많으므로 약전쟁을 해서 수체 내에 탄수화물 양을 증가시키고 노목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으므로 강전쟁을 통해 연면적을 줄인다. 그래서 탄수화물 양을 감소시켜 주어야 이상적으로 결실된다는 학설입니다. 봄에 없지 프랑스에 리콤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리콤씨가 나뭇가지는 바로 세울수록 세력이 강해지고 눕힐수록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이를 리콤의 법칙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지의 각도, 그 다음에 가지가 많은가 적은가, 또 길이, 굵기, 마디 사이의 길이 등을 잘 관찰해서 이 법칙에 따라 수세를 판정하고 전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뭇가지가 똑바로 세워진 것일수록 세력은 좋으나 꽃눈 분화와 결실이 나쁘고 이를 50 내지 60도 각도 이상으로 수평적으로 유인하면 화분화와 결실이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목대, 2년 삼성일 때 유목대는 여러분들이 과하게 가지를 잘라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현장을 답사를 해보면은 유목인데 나무 수형을 만들려고 과다하게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탓질하고 또는 유인을 통해서 나무 수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전부터 과하게 절단하거나 막거나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TR율. TR율은 뭐냐면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어떤 뿌리와 위에 지상부의 가지 비율을 말합니다. 나무의 지상부, 즉 가지와 줄기와 지하부 뿌리의 성장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비율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나무가 건전한 발육과 성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나무를 옮겨 심거나 뿌리가 잘려나간 경우 지상부도 적당히 전정해 주어서 TR율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TR율은 1인 경우가 보통이 되겠습니다. 정붓에서 화면을 보시면 가지를 자세히 보면 균열한 상태로 자라지 않고 가장 높은 곳의 잎눈이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세력이 약해지거나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부구세성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려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되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서 수관 내부에는 세 가지 발생이 적어져 결실 부위가 매년 상승해서 수관 표면에만 결실하게 됩니다. 즉 바깥쪽으로 많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를 짧게 잘라주면 정부구세성이 자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의 기부에서도 세 가지 발생이 잘 되고 결실 부위가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지 전정의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수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가수원에 오래도록 경험을 쌓으신 그런 가원주께서는 나무마다의 수세 상태, 그 현황을 잘 파악하십니다. 다만 처음 하신 분들은 저 나무가 힘이 좋은 나무인지 약한 나무인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수세 판단을 해보자는 뜻에서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장지와 단과지 발생 비율을 잘 관찰함으로써 수세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째, 도장지 발생이 거의 없고 단과지가 90% 이상 발생되어 있다면 수세가 약하다. 즉 하늘을 직립한 그런 도장성 가지가 없이 짤막짤막한 단과지가 90% 이상 있다면 수세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과지가 약 50% 정도 되면서 도장지가 많다면 수세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목 기준으로 봤을 때 적당한 수세는 도장지가 4개 내지 5개 정도, 단과지가 70 내지
75%, 그 다음에 중과지가 30% 내외로 있다면 수세가 승복 기준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생육 상황에 맞게 내 가수원 나무 상황에 맞게 소금 전정과 절단 전정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세가 강할 경우 소금 전정 위주로 수세 안정을 도모하고 수세가 약하면 절단 전정을 실시해서 세력 있는 가지를 발생 유도시킵니다. 개개별 측지 전정 시 측지 선단의 결과지가 15cm 이하인 경우 양수불을 빨아당기는 힘이 약하므로 절단 전정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15cm 이상의 경우에는 절단하게 되면 선단부에 2개 이상의 과륙지가 형성되므로 절단하지 않거나 가볍게 커팅을 권장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절단 전정을 하지 않지만 가늘고 약한 경우에는 부득이 선단부를 약간 절단해서 수세 유지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주지와 부주지의 각 선단부는 항상 젊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위로 향하도록 그치. 선단부는 양수불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므로 적당한 힘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주지나 부주지의 연장지가 힘이 약할 경우 도장기 등을 이용해서 갱신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주지 끝, 이게 선단부입니다. 이쪽은 기부 쪽이고 여기는 선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세력이 너무 저하되고 너무 힘이 없다.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이 도장지를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당겨서 이 힘이 좋은 이 도장지를 주간 연장지, 주지 연장지로 대체지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적심 절단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면 가급적 커팅하시고 원칙은 나무에게 맡기면 좋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 지하부와 지상부를 일대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수액이 양수분이 그대로 흘렀다가 그대로 이동되도록 수평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다. 중간에 커팅할수록 나무는 자꾸 반발하고 TR율이 흐트러지고 또 그만큼 가원주께서 손이 많이 가고 엄청 힘이 많이 듭니다. 최근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폭설이 오거나 갑자기 한파가 오거나 갑자기 가뭄이 오거나 갑자기 폭염이 와서 한 달 내내 30도, 35도 이상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어. 식물이 잎은 있어도 농화 양분을 제대로 원활히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은 35도 이상이 되면 호흡을 거의 정지합니다. 호흡을 하긴 하지만 자기 이파리 스스로 자체 호흡 소비 에너지만 소비의 양만 만들지 나머지 잉여 양분을 만들어서 체내 이동이나 열매, 잎의 두께, 가지, 비대, 뿌리 저장 양분으로 만들어줄 잉여 양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의 폭염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물폭탄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의 반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개화기 때, 그 다음에 낙화 후에 초기 세포 분열 비대기 때도 비가 없거나 또는 중간에 비가 없어서 또 가뭄 피해가 온다든지 농작물이 그런 어떤 물의 반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었다 싶어서 제가 전주 MBC 영상 자료가 제 교육이 말씀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의 자료가, 한 5분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전주 MBC에서 준비된 자료가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활력 있는 측지를 이용한다. 젊고 활력 있는 게 확실히 꽃눈도 좋고 열매도 좋습니다. 배면, 즉, 가지 밑에서 나오는, 배에서 나오는 배면입니다. 등면이 되겠습니다. 배면보다는 측면보다는 사면에서 발생한 측지가 활력이 좋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러나 등면에서 발생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도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세 안정이나 과실의 품질 면에서 좋지 않으므로 조기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등면의 도장기는 일부 그늘 방지막이 되어서 일소피해 예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소피해는 유심히 보시면 등이 굽을수록 또는 잘 흘러가는 연장지를 커팅해서 물기를 물꼬를 바꿔버리면 그 부분에 일소피해가 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강물을 태워주는 것이 일소피해 예방에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단과지, 중과지를 주된 결과지로 활용한다. 과실 크기는 화속성 단과지와
단과지에서 대과가 생산되고 품질 차이가 적습니다. 다만 가지가 짧기 때문에 가지 쏠림이 많아 상처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발생 위치가 좋은 단과지만을 활용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과지는 영양성장형이 많기 때문에 품질차가 많고 과육이 쉽게 물러지고 변형과가 많습니다. 삐딱과. 이에 비해 중과지는 품질이 좋고 수량과 수색 유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 유튜브 방송에 고수에게 들어보는 복숭아 전쟁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입니다. 이분이 결과지 하수형으로 이렇게 재배하는데 열매 낙과가 거의 없습니다. 2020년도 8월 복숭아에 전국적인 복숭아 낙과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분도 8월 복숭아가 상당히 많은데 복숭아 낙과가 없었다. 그래서 영양을 TRD를 적정히 배분해서 가져가고 또 적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유행해서 늘어뜨린 것이 아니고 전쟁하실 때 비율이 맞지 않는, 주종관계가 맞지 않는 측지 센 것만 계속 제거하시고 약한 놈만 두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열매 무게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집니다. 다음은 결과지 종류별 이 과실 중량과 당도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백봉 품종의 결과지별 과실 품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화석성 당과지는 과짝 빠졌네요. 당과지는 과실 중량이 221g 나왔습니다. 평균 당도는 16.6브릭스, 당과지는 224g, 당도는 11.1브릭스, 중과지는 217g, 당도는 10.8브릭스, 장과지는 209g, 당도는 10.4브릭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과지 3cm 내지 4, 5cm 다니까 확실히 앞전에 영상도 유튜브 그분도 알도 굵고 당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정의 주의점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유목기 때 수형 만들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주종관계에 위배되는 센 것만 툭툭 몇개 따시고 가지끝만 센 놈은 놔두시고 약한 놈은 생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깥눈을 두고 끝만 가볍게 절단하십시오. 너무 약하다. 조금 더 짧게 절단하시고 그러면은 절단하면 세게 나오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가지의 어떤 길이가 밸런스가 맞아 들어간다. 그 다음 주종관계 유비되는 굵은 것만 한 개만 한두 개만 툭툭 따시고 좁은 거는 조금 살짝 벌어주시고 너무 벌어진 거는 조금 당겨주시고 너무 좁게 있는 분지가 좁은 거는 조금 끈으로 당겨주시고 요런 가벼운 터치만 하셔야 되지 막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자르는 그 순간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또 그래서 또 수화에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수형 만들기에 집착하는 경우 수관 확대가 오히려 느립니다. 강진정이 대풀될 수가 있다. 수형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수형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주지 부주지 그 다음에 측지 결과지 간의 주종관계 확립이 정말 중요하다. 아버지와 아들 가지 비율 3 내지 4 대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길이와 세력을 조절하도록 한다. 복숭아 나무는 특히 전부 우세가 변하기 쉬우므로 주지, 부주지 등이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우리 가지 간의 세력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강전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된다. 수세를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다 시비, 강전정이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 강전정은 다시 도장기 발생이 많아지고 또다시 제거해야 되는 악순환을 또한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세력이 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되며 결실 불량과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유인 작업과 약전정을 실시하고 가볍게 결실 양을 다소 많게 해서 빨리 수세를 안정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하시면 근무를 하시고 수세가 세면 주지 마시고 약하면 가감할 수 있는 나무마다의 그 특성에 맞는 개체적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 전정 시에는 선단부의 입눈을 확보도록 해야 된다. 중단과지는 절단하게 되면 가지 선단부 입눈이 제거돼서 과실 발육에 필요한 영양물을 다른 여타 가지에 의존하게 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수세와 전정의 강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에는
강전쟁과 약전쟁이 있죠. 강전쟁은 보시다시피 잘라내는 양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전쟁을 강하게 하면은 인접한 곳의 눈에서 나오는 가재의 세력은 강하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총 생장량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무의 수명도 단축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노령목이라 약한 나무는 적당한 전쟁을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곳의 호흡량을 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잎은 광합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전쟁은 잘라내는 양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약전쟁은 자칫 착과 과다에 의한 소과 생산 비율을 많게 하고 결과 부위를 상승시키는 나쁜 영향을 초래합니다. 유목기에 수세가 약하게 되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뿌리 장애가 많습니다. 성목기의 수세 약화는 강전쟁의 폐해나 나무 줄기의 병해 또는 뿌리 장애가 원인이므로 전쟁의 강약은 수세 조절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량의 조절, 지나친 도장지 및 강전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꼭 필요한 열매만 남겨서 적과 풍도당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과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매년 강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량의 정도가 승리적 낙하와 과실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강할수록 강하게 전쟁할수록 크기는 증가하지만 낙과 비율이 높습니다. 아울러 과실 수가 적어 당도도 떨어지고 산미가 강해지게 됩니다. 또 강전쟁은 신초 길이가 길어지고 유효 연면적 수가 감소합니다. 전쟁 강도가 강할수록 과중이 커지는 원인은 전쟁 강도가 집중되는 저장 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장 양분이 많아지면 하나의 꽃눈에 집중되는 힘, 즉 저장 양분이 강해져서 과실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여 과실이 커지고 같은 원리로 봤을 때 하나의 잎눈에 집중되는 힘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신초의 신장량이 많아지고 도장지가 될 가능성이 약전쟁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즉 과실 세포 수도 커지지만 가지의 잎눈도 크게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강도를 약 30%, 37% 정도 약전쟁 했을 경우에 생리적 낙과는 7%입니다. 100개 중에 7개, 과중은 좀 작습니다. 247g, 당도는 11.896으로 조금 맛있죠. 한 46% 정도 중약 전쟁 됐을 때 승리적 낙과 비율은 8%, 과중은 252g, 당도는 11.1브릭스. 전쟁의 강도를 한 50% 이상, 51% 했을 때 승리적 낙과는 100개 중에 14개, 과중은 264g, 조금 더 굵어집니다. 당도는 11.5브릭스인데 강하게 강전쟁 했을 때는 낙과가 100개 중에 18개 이상이 낙과됩니다. 18개 낙과됩니다. 과중은 굵어집니다. 그런데 굵어지는데 양수가 좀 불어나는 것지만은 손실분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손해라고 봅니다. 당도도 역시 산미가 높고 당은 떨어지는 11.1%입니다. 표 세 번째, 실험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쟁 강도가 성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약전쟁하니까 신초 수는 한 나무당 2180, 신초 길이는 9.9cm, 연면적, 유효 연면적 수는 한 3.61, 과중은 244 평균, 당도는 13.9x. 강전쟁 해보니까 신초 수는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3개 나올 거 하나가 먹으니까. 그리고 신초 길이는 훨씬 길죠. 여기도 뭐 한 개 반 먹을 게 하나밖에 안 먹으니까 13.7입니다. 연면적 수도 역시 좀 작죠. 유효 연면적이 작죠. 장가지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유효 면적 수는 작습니다. 잎수가 작다 보니까. 과정은 더 굵어집니다. 당도는 떨어집니다. 이게 실험 데이터에 다 나와 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복숭아 농사를 지켜 보시면서 해보시면 아마 이 여기 있는 표대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개체적 시비 관리, 즉 나무의 수세에 맞게끔 우리가 시비량을 가감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처럼 무작위 시비는 안 되고 또 복숭아나 꽃이 많이 피는 과정이어서 겁내지 않고 거름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거름을 줘야 되죠. 단 수세가 세고 도장지가 과분무하고 이런 데는 한 3년간 무시비 한번 해보시고 수세가 약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유기질 거름을 주셔야 되죠.
지나치게 마주치지 마시고, 다만 또 미량원에서도 제가 시비해달라.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잎을 통해서 동화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잎의 능력이 현재의 다운될 수 저하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원지께서 임의적으로 미량 원소를 나무보다 시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특히 막 칼슘, 붕소, 고토, 마그네슘이죠. 이런 것들을 연민 시비하거나 토양 시비하는 것이 좋은 복소화를 수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곧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수세 알맞은 전쟁, 특히 과다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우리가 강전쟁을 하지 말고 알맞게 전쟁하고 알맞게 솎아내자. 그냥 전쟁해놓은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하구엔 뿌리는 잘라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지상구에서 자를 만큼 또다시 반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율, 가급적이면 약전쟁, 그 다음에 끝은 살려주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화는 태양이 완성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과분모하지 않고 나무 앞에 서면은 또 나무 밑에 앉아보면은 여름에 한여름에 햇빛이 별 그늘 없이 쭉쭉 들어오는 그런 복수화 나무가 알맞는 수세고 또 당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수화 나무. 복수화 나무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함부로 물기를 차단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쭉쭉 뻗게, 그래서 6×7m 정도를 제가 권장드립니다만, 적시 마시고 초밀식 하신 분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수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최종적으로 병해충 없이 생리적 낙과 없이 다시 맛있고 때깔 좋고 굵은 열매를 다 수확하신 것이 병해충 없이 그리고 잘하신 분이 복수와 재배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 수행이 최고다, 저 수행이 최고다 보다도 내 가서온 형편과 특성에 맞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손실분 없이 소비자한테 호응받고 또 출하했을 때 좋은 가격을 수취하는 것이 복숭아 재배의 지름길이고 또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